안녕하세요. 예. 먼저 강의 케이스 잠깐 볼게요. 자료가 오늘 하나, 8페이지 하나, 예, 보충자료로 해서 나간 거 받으셨죠? 32페이지짜리. 예비순환 때 자료에서 좀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료 기초로 해서 뒤로 자꾸 붙일 거니까,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눈에 익을 수 있도록 안 바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최근 판례를 판례집하고 요거와 같이 보면 거의 커버는 될 거예요. 그 위에는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불편하게. 그것도 많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선별해 드릴 거예요. 2차 가능성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 이제 뒤에 강의 구체적 강의 계획서 보면 모의고사가 8회로 잡혀 있죠. 그래서 연강이 3회로 잡혀 있어요. 실제 그 원래 그 예고된 바는 2회인데 그 날짜를 따져 보니까 일단 3회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날짜 순으로 따지면. 그래서 토요일 날이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이 복습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연강 하는 걸로 다 이렇게 쭉 잡았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모의고사는 그 표시된 대로 볼 거예요. 예측 가능성 있게 복습 모의고사죠. 주로 복습 모의고사예요. 이번 순환까지가 주로 복습이고 다음 2순환하고 3순환은 이제 예습 모의고사 형태로 다 연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9시 30분까지 50분간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10분 쉬었다가 9시 40분부터 수업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또 복습 형태로다가 공부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볼땐 그게 강의 테스트 많이 응시 안 하는데 그게 더 시험엔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판례를 써보는 취지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모의고사지만 그 강의 테스트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이거 원래 수험생들이 원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한번 시험할 때 연습사원에서. 그게 더 기초 실력으로 다져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실제 시험에서는 그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 테스트 됐을 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도 사이사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는 안 보는 거예요. 복습 취지에서. 그래서 사이사이에 그 모의고사 없는 날 사이사이에 시험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역시 8시 40분부터 계속 20분간 이렇게 테스트하고. 수업 시간은 9시 10분부터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1순환이 그럼 많이 진행된 거죠, 지금? 뭐 시험 학원이 좋은 점이 이제 순환을 따라가는 건데 이 우리 법무사 시험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뭐 깊게 한 무슨 심오한 이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지식을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합격하게 돼 있어요. 반복된 게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반복된 지식이 아니면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한번 공부하고 이해했다 그러면은 그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그게 떠오르질 않는다고. 그 이해된 지식이 그 이해된 지식이 반복돼야 돼요. 반복돼야 돼서 자꾸 몸에 체화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그게 떠오르고 실수를 안 하면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그 순환에 반복된 어떤 그 취지를 잘 소화하시기 바래요. 자, 진도는 채권 총론부터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 채권 총론, 강론, 그다음에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그다음에 물권법. 그다음에 민법 총칙, 친상 이런 순으로다가 진도는 나갈 거예요. 기본 교재는 강의 안으로다가 쭉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그 판례집이라든가 최근 보충자료 이거 32페이지짜리라고 말할게요. 이거 32페이지짜리 보충자료도 간간이 언급하도록 할게요. 32페이지짜리 판례에서도 시험과 관련성 있는 판례들이 좀 보여요. 가능성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교제인 요건 사실론도 필요에 따라 언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크로스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뭐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책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크로스에서 연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 거고. 537페이지부터 보죠. 537페이지. 기본 교재. 그리고,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를 약간 달리 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공부를 쭉 해오셨으니까. 1차는 구석진 곳에도 나오고, 책을 뭐, 그 2차와 관련되지 않은 것도 주로 많이 낸다고요. 근데 2차 공부할 때는 그렇게 책을 세세하게 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도가 정해져 있지만 그 진도에서 꼭 봐야 될 중요한 2차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그거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이니까 모자랄 수 있잖아요. 진도 그 양에 따라서 하루 시간 확보를 뭐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확보를 할 건데 그 책을 볼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읽으려고 드시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제 말은. 그건 예비순환이나 동차 때 보셨으면 충분한 거고 그리고 기본 여태까지 민법 공부하실 때 보셨으면 충분한 거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그럼 오늘 그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예요? 동시항변. 동시항변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공부를. 거기부터 먼저 깊게 시간 투자해서 보는 거고, 그다음 뭐 손해배상 예정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다음에 케이스 문제들. 그런 식으로 먼저 진도 파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리고 시험 시간을 하루에 공부할 때. 이제 공부 방법과도 뭐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하루 타임을 세 타임으로 쪼개세요. 하루 타임을. 세 타임을 쪼개서, 만약에서 8시간, 자기가 뭐 8시간, 9시간 확보했다. 그러면 그 중에 6시간은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세밀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한 1시간 반에 2시간을 또 투자해서 9시간을 잡는다면, 빠르게 보는 거예요. 봤던 부분을.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내지 30분을 더 빠르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취지가 뭔 뜻인지 알겠죠? 이해를 먼저 시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됐으면 반복시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공부되어 있는, 여중에 공부되어 있는 부분도 안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부 안돼 있는 부분은 복습을 하셔야죠. 근데 어느 정도 순간에서 이제 자기가 공부가 되면은, 그 다음에 똑같이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그럼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가만히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꾸 머릿속으로 반복시키는 거죠. 내가 이 타이틀 쟁점이 나왔을 때 답안지 어떻게 쓸 건지를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죠. 산책도 제가 혼자 다니라 그랬어요. 공부할 때는 혼자 다니라고. 혼자 다니면서 자기가 책상에서 공부한 것을 리와인드 시키는 거예요. 공부 안될때 책상에 굳이 앉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머릿속에 공부한 것을 이렇게 떠올리라고. 그럼 의문점이 생겨. 그럼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제가 공부한 방법이에요. 책상에 앉았다가 공부하기 싫으면 밖에 나가서 그냥 산책하면서 혼자 산책하면서 공부한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의문점이 생겨요. 자기가 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자, 537페이지부터 볼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필요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동시항변 부분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예정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행지체, 이행물론, 이행거절 관련돼서 또좀 봐볼 부분이 있지만 자, 먼저 그 제1관 부분에 주된 채무와 부속 채무 구별인 거죠. 그 의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느 경우가 주된 채무고 어느 경우가 부수적 채무인 경우인지 그리고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뭔지 그 차이점을 아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래서 뭐 의의 부분은 계약 목적이 달성에 필요 불가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주된 채무냐라는 거죠. 매매라면 568조가 근거조문으로서 목적물의 이전 의무와 매매 목적물의 이전 의무와 즉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의 이전 의무죠. 그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죠. 요거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지급하지만 이때 잔금 아무 말이 없으면 사실관계에서 잔대금이 동시에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 의무와 동시관계인 거예요. 중도금은 보통 선의의 의무죠. 중도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 약정은 물론 가능해요. 중도금하고 잔금을
중저금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중저금하고 잔금을 통신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묶어서. 자, 매도인의 뭐 의무도 포괄적으로 목적물의 이전의무 이렇게 설명, 조문에 설치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목적물 인도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 의무, 이걸 나눠볼 수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 의무와 통상적으로 우리 실무학원에서는 동시 관계죠. 그렇지만 목적물의 인도 의무도 뭐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동정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매수인이 그 아파트를 사는 경우와 임야를 사는 경우를 이렇게 구별해 본다면, 임야 같은 경우는 굳이 매수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목적물을 꼭 인도받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과 목적물의 잔대금 지급과 구체적으로는 동정관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매수인이 들어가서 사는 경우를 상정해 볼수 있죠. 그렇다면 목적물을 인도받을 것도 동정관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특약으로 당사가 바꿀 수 있어요. 사실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뭐 계약금 받을 때 목적물을 인도해 준다든가, 아니면 중도금 받을 때 인도해 준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꾸밀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주된 급부는 뭐라고 뭐 거기 설명되어 있죠. 618조가 근거 주문이고,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의 사용 수익 하결 의무. 이게 서로 또 주된 급부 의무고 동시행 관계라는 거죠. 하나 더 한다면, 도급과 관련해서 목적물의 완성으로서 그것이 도급의 의무를 충족한다면, 완성 의무와 보수 지급 의무와 서로 동정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목적물을 완성해서 인도할 의무까지 있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완성 의무가 아니고 인도 의무와 보수 지급 의무, 수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완성시켜서 목적물을 이전시킬 의무, 인도시킬 의무. 물론 인도는, 검수라는 표현을 쓰죠. 검수해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목적물을 완성시켜서 인도해 줄 부분, 그 부분과 보수지급 부분, 여기서는 동정관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라는 거예요? 주된 급부와 부수적 의무의 차이점은?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차이점은? 자, 부수적 채무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밑에 그 아래 보호무와 좀 다른 거예요. 보호무와. 우리 페이지 그 583페이지 보면 부수적 주무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때 말하는 부수적 주무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무와 우리 좀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 대체로. 자, 있던 주된 급부와 차이점이,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해제까지는 할수 없고 손해배상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된 급부를 불이행하면은,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해제를 뭐라고 말해요? 법정 해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제는 크게는 합의 해제와 565조 해제, 보통 약정 해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565조 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565조 해제와 그다음에 합의 해제, 법정 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해제는 크게. 자, 565조 해제, 합의 해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법정 해제는 또 그걸 나눈다면 어떻게 해요? 굳이 나눈다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요세 가지. 물론 불완전이행이라고 하는데 시험과는 관련성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요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그러면 세 가지를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해제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에서는 해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누구의 채무불이행을 해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막바로 해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럼 사안에서 아무 말 없으면 세 가지를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답안지에 쓰시라는 거지. 합의 해제, 문제점에서 합의 해제, 그다음에 525조에 따른 해제, 법정 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사안에서는 합의 해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의가 없으니까 합의 사안에는 해당이 안 되고, 525조에 해제가 되면 그 요건에 맞아야 된다고. 근데 요건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해줬다든가, 그게 주된 급부로서 이행의 착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525조에 말하는. 또 매수인이 뭐 중도금을 이행 제공했다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 525조에 따른 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이제 법정 해제. 막바로 법정 해제 이렇게 끌고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 그 어떤 그 서론적인 부분을 끌고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예, 답안지 쓰실 때. 이게 스킬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가 돼 있구나, 이렇게 채점자가 생각하신다고요. 그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험은 제가 583페이지 나오는 부분과 구별하시라 그랬죠? 물론, 그 구별이 애매모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수적,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부수적 직무와 주된 근무를 비교차원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 보험은 굳이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 보험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 보험은 우리 판례에서는 다 불법행위로다가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문제를 접근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보험을 여기서 서술하려고 하느냐, 일반 교재에서. 그것은 보험의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접근시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접근시키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자꾸 어디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쪽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판례를 아시면 되겠죠? 판례 취지는 보험의 위반에 따른 구제 방법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접근시킨다고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요건이 다르죠?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그 고의과실이나 귀책사유에서 특히 차이점이 있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 귀책사유를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누가 입증해요? 그 가해자가 고의 규칙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소멸시효 기간 문제. 이런 것도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접근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 위반을 자꾸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우리 판례를 아시면 되는 거죠.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을 접근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된다라고요. 자세하게 볼 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540페이지에 특정물 채권. 이것도 대체로 1차형이고, 사안에서 참고적으로 하나 볼 정도라면 그 과실의 귀속 부분관에서 반가로 1, 반가로 2번 정도 587조안에서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이 2차와 관련성은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고, 그 선관지의무가 나오는데 선관지의무는 임대차와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오죠. 나중에 임대차 부분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임대차에서 선관지의무는 누가 있다고 하죠?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이 선관지의무가 있다고 하죠. 특히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됐을 때 임대인한테 귀책사유 있으면 명백하면 임대인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임차인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명백하면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애매모호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선관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선관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그 자기가 선관지의무를 다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배관리 영역이라는 걸 도입한다는 하는 거죠. 너무 임차인한테 가혹하니까 임차인한테 선관지의무를 일방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임차인한테 너무 가혹하니까 지배관리 영역이라는 부분을 어느 지배관리 영역에서 임대인 지배관리 영역인지 임차인 지배관리 영역인지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임차인의 그 귀책사유를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판례가 있다라는 거죠. 임대차 할때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다고요. 종류채권도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자, 종류채권에서는 그 특정의 방법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2차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약정이 있는 경우, 물론, 약정이 없는 경우인데, 약정이 없는 경우는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약정이 있는 경우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최소한 그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선택채권의 선택권에 관한 이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서, 그 특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하지만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지정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 채무자에게 지정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지정권 행사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판례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킨다라는 거예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의 법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채무자가 먼저 선택권을 행사하고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선택권이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매매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에 어떤 부분이냐면 그 매매 목적물을 그 특정시키지 않고 매도인이 매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필지의 일부를 매매한다 또는 수필지 중에 일부를 매매한다. 근데 그 특정 부분을 그 특정시키지 않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일필지의 일부라고 할때뭐 동쪽에서 얼마, 서쪽에서 얼마 이렇게 그 부분을 특정시켰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특정시키지 않고 매매를 했을 때
이때 선택채권이 선택권에 관한 이전의 법리가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매매 목적물과 관련, 물론 대금과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매수인이겠지만, 목적물을 매매